주산신 중 주림신이다. 주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거 저기 산왕 대신 예불을 문 어떻게 되어 있죠? 만덕 고성 성계 한적 산왕 대신 하는 거 있죠? 지심 기명례. 이렇게 만덕 온갖 덕이 고성 높고도 수성하다. 그러니까 어떤 회장이라 된다든지 모임의 장이 된다든지 부처님이 되려든지 이런 분들은 모난 돌이나 쓸데 없는 흙이나 썩은 거나 그 뭐 저기 문드러진 거나 쪼가리나 뭐 이런 거 형편없는 부시러기 같은 것도 다 포용해야 결국은 높은 뭐가 됩니까? 산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공덕이 있고 지혜로워야 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주산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품은 또 어떻습니까? 산이 되려고 하면 성계 한적이라고 나왔죠. 우리 예불할 때. 그 전부 한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경 소초에 나오는 얘기들을 우리 예불문에 따놨거든. 그 산왕 대신 산신각 우리 예불 해보셨죠? 만덕고성 성계 한적이라 했죠. 그 한경 소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함경이라. 우리 예불문이고 뭐고 전체가 함경이라. 지금 지신규명례 하기 전에 옛날 예불문은 뭡니까? 향수해례. 전부 그건 향수해례는 함경 아닙니까? 나무 향수해 하장계 비로해 제불 제보살 하는 거예요. 나무 천하대 연장계 사나해 제불 제보살 나무 천하상 백억계 서가해해 제불 제보살 뭐 이리 쭉 나가잖아요. 전부 함경에 나오는 그대로 아닙니까? 함 예불이죠. 이름 자체부터 향수해의 예불이다. 향수해례를 하죠. 우리 설날은 하죠. 큰절에는 또 한량없는 주산신이 있으니 그 이름은 보봉계하. 보배 봉우리에 뭐가 피었어요? 꽃이 피었다. 하림묘계. 참 화려한 숲, 꽃이 핀 숲, 묘한 그 상투를 가진 그런. 또 고당 보조와 이진정. 이진정계. 그렇게 육계계자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 정갈하다는 뜻이 됐고, 예, 산이 아까 어떻습니까? 지혜롭고 공덕이 있으니까, 예, 그래 이에 타산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영리하게 사는 사람들은, 현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리 이탈로 살고, 아주 그쪽에 그 뭐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이에 타산으로 사는 거죠, 사실은. 광조 시방과 대력 광명과 위광 보성과 미밀 광륜과 보안 행경과 금강 미란 주산신들이다. 얼마나 이름도 좋습니까? 금강 완벽하다 이거지. 밀란 신비로운 그런 지혜를 가진 주산신들이다. 이 정도는 돼야 사람이 산이 되죠. 예. 분명히 뭐 여쭤보면은 조상 중에 아주 상가 같은 분이 한 분 계신다고. 예. 그 우리가 산 여기 나와서 만긴 서산 스님도 산이고 뭐 다 산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저기 큰 산, 작은 산 할 것 없이 금강산도 제일 높은 봉우리는 뭡니까? 비로봉. 묘향산도 비로봉. 오대산도 비로봉. 치악산도 비로봉. 태백산, 소백산 다 싹 다 비로봉. 백두산도 예 비로봉이죠. 장군봉도 있지만은 백두산도 비로봉. 그 왜 비로봉이죠? 우리는 하음 국토였다. 이 땅은 하음의 나라였다 이죠. 팔공산 제일 높은 봉우리 뭡니까? 예? 비로봉이요. 그거 뒤에 살짝 그 유행 지나서 바꾼 거라. 원래는 전부 비로봉이에요. 제일 높은 봉우리는 비로잖아. 부처님의 봉우리다 이거지. 금강산 같은 데는 전부 불국토니까 비로봉, 석가봉, 세종봉, 하가는봉, 상가는봉, 지장봉, 시왕봉 전부 불교국토 이름이야. 금강산이란 자체 이름도 어느 경전에 나온다? 금강경에 금강산 안 나와요. 금강산은 하안경 보살 주처품에 이게 하안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안경에 나옵니다.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되어 거수가 한량없으니 모두 다 법에 청정한 눈을 얻었다. 그 다음에 주림신.
숲이란 건 뭡니까? 무수한 꽃과 삭이 매일 자라는 숲처럼 좋은 광명을 지닌다. 또 불가사의한 숫자의 주림신이 있으니 그 이름이 포화, 꽃이 드리운 듯, 구름이 드리운 듯 그렇게 숲이 펼쳐진다. 탁간서강이라 우뚝 솟아서 광명을 비추는 것처럼 숫자도 그 잘못된 거네. 생화, 발효, 싹을 틔우고 찬란한 빛을 쏟아내는 것. 저 숲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제4회자 설법, 공덕림 보살의 설법이 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따라가면은 림자라 하는 것은 그 남들에게 숲이 우거져서 숲이 우거지면 뭐 먹고 삽니까? 언제 다람쥐도 먹고 살고 뭐, 그렇죠? 숲이 그 메마르면 어떻습니까? 황폐하면은 아무것도 못 살잖아요. 사람이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공덕의 숲이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상, 정엽, 청정한 잎사귀, 수포, 염장, 뭐 이렇게 광명의 창고를, 아주 빛의 창고를 수포 드리우는 것, 청정 광명과 가의 내음, 참 옳은 소리를 우레처럼 울리는 음성, 그 다음에 강향, 보변과 묘한 빛을 멀리 같이 비추고 화가 광미라 숲에는 그렇게 바나나도 있고 뭐 어디 머루다래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주림신들이다. 그와 같이 숲을 주관하는 신들이다. 이와 같은 이들이 그럼 우리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가 된다는 거죠? 숲과 같은 존재, 산과 같은 존재, 바다 같은 존재, 그죠? 이게 이제 심성에 이제 견주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사의 한수의 주림신이 모두 한량없는 좋은 광명을 지냈다. 이래서 본문에 입교해서 꽃과 사기 매일 자라는 숲처럼 좋은 광명을 지님 이렇게 했죠. 무루지혜로서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는 찔찔 새는 것이 없는 완벽한 우리의 본지 풍광으로서 모든 중생들의 여러 가지 행동을 인도해서 공덕을 쌓도록 한다. 이것이 주림신의 역할이겠죠.